미국이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업 중 하나이자 굴리고 있는 자산이 3,50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의 초대형은행 JP모건, 그리고 세계 1위 수탁은행으로 수탁 규모가 4경 원이 넘는 미국의 뉴욕 멜론은행을 포함해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의 지난 20년 동안 수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 세탁에 연루된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사무국이자 돈 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관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의심활동 보고 2,100건을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컨소시엄과 함께 분석했고,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이 자금 세탁에 개입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규모는 2,000조 원. 버즈피드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마약이나 자금, 해외 도피, 금융사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은행들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미국 정부 기관에 보고만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금융 부정이 드러나거나 벌금이 부과됐음에도 거래를 계속 허용한 경우도 있다. 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버즈피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 조직범죄 혐의로 수배령을 내린 카자흐스탄 정치인 빅토르 후라프노프의 자금 수십억 원을 아메리카은행, JP모건 체이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은행 등이 계속해서 금융거래를 처리해 주었고,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아프가니스탄 테러 조직 탈레반의 자금 세탁을 처리해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도이체방크의 경우 러시아의 자금 세탁에 다른 고객의 계좌가 몰래 이용되는 정황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100번 넘게 감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100일 동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 얹어서 주겠다며 960억 원을 모았고, 이 돈을 모두 홍콩으로 보냈다. 그런데 HSBC 은행은 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폰지 사기였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변호사들은 은행이 사기꾼들의 계좌를 폐쇄하기 위해 더 빨리 행동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출된 문서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가 악명 높은 폭도들이 1억 달러 이상을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폭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했고, 미국의 MBC는 북한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유령 회사나 중국 기업을 동원해 JP모건과 뉴욕 멜론은행을 거쳐 1억 7,480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들의 충격적인 소식에 3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은 대형 쇼크를 받아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상황인데요. 미국 향국의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버리면서 이제는 아예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최대 일간지 볼티모어서는 최근 메릴랜드는 불량률이 높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사용을 중지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과 함께 래리 호건 주지사가 지난 4월 한국에서 사들인 한국산 진단 키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 전역의 요양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메릴랜드 보건시설협회 조셉 드마토스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주 우리는 메릴랜드 요양원들이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로 보낸 샘플로부터 수십 건의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됐다라고 전하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수십만 개의 검사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고, 하워드 카운티와 볼티모어 카운티를 대표하는 민주당원인 램은 이번 진단 키트 소식은 공포스럽다. 솔직히 말해서 래리 호건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진단 키트 상자가 그냥 빈 상자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국내 일부 언론들도 이를 그대로 번역해 보도했죠. 한국의 4위, 미국 주지사가 사간 K 진단 키트 불량 만화 사용 중단, K 방역성과 한국 코로나 진단 키트 미국에서 불량 문제로 사용 중단됐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래리 호건 주지사를 통해 메릴랜드주에 수출된 한국산 진단 키트는 한국의 랩지노믹스라는 회사가 만든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 키트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코로나 검사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원 검사, 항체 검사, 그리고 유전자 검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항원 검사와 항체 검사의 경우 검사 시간은 1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일본이 항원 검사를 사용했었죠. 반면 한국산 진단 키트는 유전자 검사 방식으로 검사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으로 가장 오래 걸리지만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한국에서 시행하는 유전자 진단 검사 방법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사용하는 표준이다. 가장 정확하다. 라고 밝혔고 필리핀, 체코, 터키 등 수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불량률이 높은 중국산을 구매했다가 결국 모두 한국산 진단 키트를 찾은 것만 봐도 한국산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이미 수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산 진단 키트의 수입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의 래리 호건 주지사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는데요. 호건 주지사는 지난 60일 동안 메릴랜드의 연구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산 진단 키트로 20만 개 이상의 검사를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했다. 우리는 한국 레지노믹스의 검사를 매일매일 활용할 것이고 이를 주립 공중보건연구소 등에도 배치할 것이다. 라며 한국산 진단 키트가 잘못됐다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낸 언론사들을 향해 강력한 반박의 메시지를 전했고 메릴랜드 대학교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 레지노믹스의 유전자 증폭 테스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임을 명확히 한다. 메릴랜드대 병리학협회와 메릴랜드 유전체학연구소는 한국의 이 검사 방법을 최근 몇 달 동안 대량으로 사용해왔고 이 방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매우 만족스러운 검사다. 전했습니다. 레지노믹스의 진승현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메릴랜드에 수출된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현지 보도는 오보다 현재 확인했더니 우리 회사 제품을 독감 진단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면서 불량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독감 진단이 가능한 제품으로 혼동하면서 생긴 문제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고 나서 메릴랜드 정부가 지난 60일 동안 레지노믹스 제품 20만 개를 문제없이 사용해왔다고 입장을 전달해왔다. 전했습니다. 즉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일부 시설에서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검사한 것이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마치 불량률이 높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조지프 트메토스 메릴랜드 의료기관 협회장은 이러한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볼티모어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시설에서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고 재진단한 결과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진정한 위험은 진단키트의 잘못된 결과로 음성 반응을 보인 사람을 양성 환자가 있는 방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들에 수출됐고 정확도와 관련해 단 한 건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죠. 이번에도 역시 메릴랜드 주 정부와 메릴랜드 대학교가 한국을 대신해 잘못된 기사에 시원하게 반박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유럽에서도 빛났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국가, 한때 중국 다음으로 바이러스 확진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북부 베르가모의 화장장 앞 군용 트럭이 줄지어 시신을 나르는 비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됐죠. 하지만 9월 현재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보다 선방했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바로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한국의 K-방역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덕분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부의 윌터 리치아르디 자문가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코로나19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해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라고 외치며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 한국의 K-방역을 연구하는 패스트포스까지 가동시켰습니다. 그 이후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과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까지 따라한 결과 이탈리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